어쩌다 뉴벤져스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4-1-4-1 포메이션입니다. 강태훈 골키퍼가 골문 지키고요. 수비라인 왼쪽부터 조진세, 마루왕, 강현석, 허미로, 중원의 언에듀케이티드 키드, 그리고 전방에 정대진, 개바라, 한수구, 이석찬, 최전방 류은규 선수입니다. 현대FC의 베스트 11입니다. 다섯 선수가 주어지는 시간 동안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보여줘야 될 거예요, 아마. 이분들 다 합격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십시오. 오케이! 하나하나! 정말 오랜만에 그래도 경쟁을 좀 한다는 느낌으로 와서 예전 기억을 되살려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제가 선출이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자기소개 시간에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 감독님, 제 실력 한번 잘 지켜봤으면 좋겠고 저는 최고일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확실히 이제 개발아 선수의 개인 능력을 좀 더 좀 관심 있게 보게 될 것 같고요. 또 언에듀 선수의 경기 중원에서 이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들. 또 아니면 또 마랑 선수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까지 선출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본인의 리더십 있는 경기를 좀 더 얼마큼 보느냐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센터백. 좋네요. 우리 강현석 선수 여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상대도 전방 압박을 하네요. 네. 위에서 또 누르죠. 압박 타이밍. 통했어요, 이게. 그리고 상대 현대 FC는요. 강남구에서 탑 오브 더 탑 팀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우승 포식자라고 불리는 팀인데요. 오늘 이 테스트 매치, 네. 스페셜 매치로는 상당히 좋은 상대를 만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개바라. 마루왕이 공 잡았습니다. 네. 앞쪽에 개바라. 민호. 자, 류은규 잘 빠져들어갔고요. 앞쪽으로 류은규. 좋아요. 딱 주고요. 오른쪽으로 열어주는 패스. 하지만 끊겼습니다. 자, 최근에 한승우 선수가 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거의 2선 공격자원에서는 지금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한승우 몸이 가볍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이석찬, 다시 한승우. 짧게. 한승우 공 안 뺏겨요. 좋아요. 중원들을 열어줍니다. 개바라. 개바라. 아, 왼쪽 시야 좋네요. 아, 역시 몸이 유연하면서도 개인 능력을 한 차례 또 보여줬네요. 간다. 같이. 와, 압박. 빨라 또 심지어. 개발아요? 네. 와, 좋아. 너 활동량도 많은 거 아니야? 개발아님은 그 남미 선수들 특유의 가벼움이 있다. 이게 템포가 맞죠? 템포가 틀려. 아, 개발아, 제발아. 일단 세 명의 지원자 중에서는 개발아 선수가 눈에 많이 띕니다. 일단. 네. 포태준 지금 언에듀, 헤더. 자, 언에듀 선수는 뭔가 조금 아직 몸은 좀 덜 풀려 보이죠. 네. 사람. 현대 FC 공격 챔프 패스. 하지만 중앙 수비수 강현석 빠릅니다. 여기서 강현석과 허미로가 일단 잘 막았습니다. 연애도 올라온 것 같은데. 빡세네. 괜찮아요? 네. 다시 줘도 돼.
마랑 좋은데? 어, 막 괜찮은 것 같아. 아, 안 돼. 안 좋다.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바로 안 좋아. 지금 저 타고 했는데 바로 뺏겼는데. 바로 안 좋아. 쪼비야, 쪼비야. 도와줘야 돼. 야, 이거 뒤에 가야 돼. 돼. 가야 돼. 아, 왼쪽으로 현대 FC 박속까지 진입합니다. 오른쪽 잘 열었고요. 위험해요. 아, 여기서 일단 길을 잡습니다.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자, 현대 FC 선수들 확실히 능력 좋네요. 뭐 팀에 있어서 좀 더 공격적인 선수들이 좀 개인 능력들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예, 역시 굉장히 강팀이에요. 자, 원혜주 선수 잡았죠? 한번 볼까요? 바로 뺏깁니다. 아, 확실히 지금 공격과 수비가 여러 가지 좀 둘 다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승영! 뒤에, 뒤에. 승영, 승영! 천천히, 너 가봐. 조진세, 조진세 따라갑니다. 승영. 왼쪽 골백, 오늘 선발 출전하고 우리 조진세. 현대 FC 공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 현대가 날카로워요. 아, 오른쪽으로 돌파 이루어지는데요. 아, 박스 한번 들어봅니다. 마라. 우리가, 우리가. 오, 야, 야, 파울하지 마. 어, 마라, 파울하지 마. 오. 위험하다. 방법을 몰라서. 이제 미식 축구를 하다 보니까는 일단 막 밀라고 그러는 거 같아요. 하늘 박스 안에서 좀 조심해야 돼요. 이 친구. 지금 우리 선수들 상대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세트피스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돼요. 자, 이런 거에 마루왕 선수 기대합니다. 길다. 길어. 무조건 안 와. 짧게 흘렀고요. 일단 걷어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새로운 멤버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오늘 상대 팀 분들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어, 잘해, 잘해. 되게 잘해, 되게 잘해. 자, 좋죠, 허민호. 네, 허민호 압박 공 뺐습니다. 자, 차가 좀 만들어 가야 돼요. 아, 지금 원해듀. 원해듀. 오, 지금 왼쪽으로 불어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요. 글쩍합니다. 괜찮아요. 아, 그래. 아, 내 전화에. 아쉽다, 이거. 진세가 못 잡네, 다음에. 그치? 중원에서 원혜주 선수가 지금 많이 못 대주면서 상대가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엔 지금은 또 본인이 볼이 왔을 때 관리가 안 됨으로써 상대에게 지금 결정적으로 선취 득점을 또 내줬습니다. 지금 전반 7분 만에 현대 FC에게 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 FC 선수도 지금 뭐 마무리 너무 좋았죠. 깔끔했고요. 뭐 강현수 선수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형 괜찮아. 괜찮아. 형 화이팅, 화이팅. 자, 이렇게 되면 지난주에 보였던 그 오디션 현장과는 상호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네. 한 골을 먼저 잃고 시작하는데 이때 우리 선수들 어떻게 적응하는지 봐야겠어요. 하! 형, 바로, 바로. 헤이. 자, 찬스예요. 개바라. 개바라 좋아요. 개바라. 어느 선수는 지금 뒤쪽에서 마루왕의 중거리쇼 왼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야, 공교롭게도 우리 지금 오디션 보는 세 선수가 네. 모습을 자 드러냈는데요. 나.
형. 어. 나. 아, 고. 고. 오! 근데 타이밍상 슛 좋죠, 지금. 네.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주변에서 볼을 소유나 이런 부분이 좀 경기 이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으로 또 어쨌든 상대 분위기를 이렇게 몰고 와야죠. 강태웅 골키퍼가 앞쪽으로 나와서 톡톡. 아, 개발아, 공 가로채고, 오, 마르세유스타. 아. 개발아 뺏었어. 와, 엄청 잘하네. 형 간다. 승우야, 앱. 오른쪽을 봅니다. 허민호. 형 나. 앞쪽 이석찬. 일단 짧게 한승우. 자 여기서 원해듀. 네, 패스가 잘 들어. 원해듀. 아 원해듀. 원해듀 일단 돌아보는데요. 아 예. 괜찮아요? 네, 괜찮아. 아 예. 본인 볼이었는데 정합 볼로 만들어 놓고. 아 지금도 허리가 접혔습니다. 허리 접혔어요. 우리 지금 끝났는데. 응? 아까 끝났어. 올라 천천히 계속 와. 진재 가자. 은규. 아 늦었어. 아 푸시 가자. 은규. 아 늦었어. 아 펄펄 나. 아 겁나미로. 어디에요? 어쩌다 뉴벤져스의 프리킥 기회입니다. 아, 박스로 일단 높이 붙여줬고요. 머리! 아 길었어요. 일단 반대편으로 흐릅니다. 아, 힘들다니까. 그래도 공 뛰어맞춰 하려니까. 네, 나와. 현대 FC가 공격 진영으로 넘어옵니다. 방금도 개발아 선수가 빼서 낸 거예요, 거의. 개발아 선수는 이제 몸은 다소 좀 왜소할 수 있는데 몸싸움 자체는 아주 적극적이고 아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와 공 던지는 거 진짜 많이 던졌어, 마루왕. 마루왕. 지금도 개발아가 따라갑니다. 남미 스타일. 아 남미예요, 남미. 방금 제대로 어깨 싸움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바보지네. 부딪히는 게. 그리고 어깨도 부딪히는 건 잘 부딪히는데. 남미 스타일. 와 대박이다. 상대팀이 무서울 것 같아요. 어떤 축구를 하고 오신 건지. 살벌하다 진짜. 근데 저게 파울이 아니라는 게 진짜 지능적이네. 진짜 빡세게 하는데요, 근데요. 어, 불 붙는다, 불 붙어. 우리 뛰어야 돼. 야, 승우야, 타이. 다시. 쭉 가. 마루왕. 일단 마루왕은 조진세 사이 돌파를 시도했던 현대 FC. 네. 아 마루왕 선수의 모습이 사실 좀 많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우선 마루왕 선수가 이제 상대가 이제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한테는 정말 특화가 돼 있죠. 마루왕 선수가 네네. 100m 최고 기록이 11초대 중반.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사이 어네디도 있어. 굿. 내려줘. 굿. 사이. 헤이. 볼까요? 개발아. 개발아 앞쪽으로 이석찬을 봅니다. 야, 개발아 선수가 이런 걸 오늘 하고 싶다 했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같이 원해듀. 원해듀와 한승우가 겹쳤어요. 얘 해야 돼. 킥 가자.
좋아요, 마랑. 마랑. 마랑 직접 치고 나옵니다. 짧게 개발아. 자, 개발아 한번 또 반대로 올까요? 반대 공간 있는데요. 어, 자신감 붙었어요, 마랑. 일단 뒤쪽으로 맞아. 마랑. 언에듀. 조진세. 아, 개발아. 예. 세 명 다 부르네. 어, 이름이 왜 다 이래 근데? 언에듀 개발아 마랑이 뭐예요? 그냥 빙가야 돼. 빙가야 돼. 쪼개. 에! 오케이, 우리 거, 우리 거. 쪼개. 아니 먼저 잡아 당겨요. 네, 네, 먼저 보고 있을까 네. 오른쪽 석찬이 군. 맞다. 헤이. 바깥발로 줘라 바깥발로. 아 지금 현재 뭐 1대 0으로 끌려가는 입장. 이거 뭐 안정환 감독이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또 확실히 이제 전반에 또 실점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렇죠. 아 오늘 또 다소 전반 시작하자마자 지금 예, 실점을 했어요. 아무리 오디션 경기여도 자존심 허락 안 합니다. 그렇죠. 전반 20분 정도가 지나가는데 오 잘해요. 어, 지금 현대 FC 언에듀 바로 뺏깁니다. 애들 바꿔줘야 되겠다. 누구? 애들 전반전 21분. 언에듀케이티드 키드.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본인도 뭐 최선을 다했고요. 좀 약간 좀 발목도 조금 아파 보이네요. 우리 박수로. 발목이 안 좋았어.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야,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네. 아, 앉아있어도 돼. 앉아도 돼. 아, 씨. 죽었네. 자, 김진재 선수가 들어갔으니까 좀 더 전략적으로 네. 어, 좀 완성형으로 갈 겁니다. 네. 김진재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포지션, 그렇죠. 가장 잘하는 포지션이죠, 바로. 그렇죠, 그렇죠. 어, 아시네요. 자, 그 포지션 보고 왔거든요. 어, 야. 확실히 이제 김진재가 들어오면서 이제 제바라 선수의 개인 능력, 특히 공격 성향이 이제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김진재 선수가 들어오면서 좀 더 전방으로 뿌려주면서 제바라 선수가 좀 더 공격적으로 많이 가져가면서 공격 역할을 부여를 받을 것 같아요. 승우야, 승우야, 승우야. 잠깐만, 안 돼, 안 돼. 에이, 파울! 이게 왜 공에 닿았는데? 발바닥, 발바닥, 발바닥. 발바닥 발등으로 쳤어요. 발바닥. 무슨 발바닥이야? 아, 발등으로 했는데 발바닥이라고. 너무 클리어만 플레이로? 네. 앞에서부터 승우야 앞에서부터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앞에서부터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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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우야 그거 해 가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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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세 어 좋아 조진세 아 조진세 조진세 아 뒷발로 저... 의도하지 않은 트래픽이 됐습니다. 아 김진자 선수가 지금 서 있었네요. 하지만 다시 어, 뺏었어요. 자 앞쪽으로 아~ 이석찬! 아~ 이석찬! 아 옵사이드. 부심에 기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도 이런 거죠. 네, 김진재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좌우측 측면 공격수들이 벌써 안으로 들어가면서 뒷공간 침투 패스를 받으려고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김진재 선수가 바로 반응하는 거. 네. 아 그리고 뭐 볼 들어가는 퀄리티 좋습니다. 김진재. 개발하려고요. 좋아요. 아, 지금은 정당한 몸싸움입니다. 왼쪽 잘 열었어요. 정대진. 아 정대진, 정대진. 유용기 바로 뒤에 있고요. 야 뒤에서 오는 수비를 못 봤어요. 일단 조진세가 받치고 있습니다. 김진자. 자 뒤쪽에서 마루왕이 오랜만에 공을 잡습니다. 자 개발하죠. 개발아. 오 마루왕 개발아. 뒤쪽에서 김진자. 다이조, 다이조, 강현서. 아 트래핑이 개발아 좋네요. 와. 어떻게 한 거야? 와!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발바닥을 긁은다 하셨어요. 신기한다. 한승우.
안 돼, 자, 지금도 조금 더 소유해도 됩니다. 전방으로 안 들어가도 되고요. 우선 좀 더 상대를 끌어낼 필요가 뒤에. 있어요. 현대 FC 수비라인이 다 갇혀진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급하게 전방으로 안 들어가도 됩니다. 형사가 올라가죠. 좀 더 소유를 오랫동안 하고 상대가 나왔을 때 그때 공간으로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죠. 지금은 상대가 다 내려선 수비를 하고 있어요. 안현석이 직접 치고 올라가다가 짧게 주고요. 이석찬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허민호. 자, 그렇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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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가도 돼요. 강현석. 아, 왼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강현석 선수가 공격 가담해서 좋은 패스까지 찔러줬는데요. 자, 이제 서서히 공격력이 살아나요, 간다. 이제. 네. 왜? 왜? 너무 심하다, 심해. 안 쉬지. 와. 아니, 어깨인데. 아니, 다치잖아요. 이거 다쳐요. 다쳐요. 어깨 아니, 다쳐요. 다치니까. 맞아. 다친다고요. 아, 어깨 싸움이잖아요. 네. 아, 류용규 선수가 저럴 필요 없죠. 네. 네. 지금은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은규가 좀 세게 했었어. 은규가 좀 너무 과했어. 약간 과열됐어? 약간 신경질적으로 태클했어. 야, 우리 스트라이커 누구냐? 우연히. 우연히? 얘 빼. 다친다. 오세요. 너무 심하게 가지 마세요. 어깨 싸움인데. 아, 카드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예. 같이 이렇게 주고, 예.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 은규. 아, 지금 남우현 선수가 준비라네요. 아, 류은규 선수를 뺍니다. 네. 카드를 받았던 류은규를 빼면서 남우현 선수를 투입하는 안정환 감독입니다. 뭐? 어? 아, 은규 어디 나와? 아, 아까 그 과열돼서 좀 과열돼가지고 패싸움 날까봐. 됐습니다. 됐습니다. 시작해. 싸우지 마. 일단 세게 하는 거 필요해 근데.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저 남우현 선수가 네. 야, 아이돌 축구 탑 오브 더 탑이라고 자기가 얘기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세림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현재까지 테스트를 그렇죠.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예. 앞에. 자, 남우현 선수 본인이 뛰고 싶었던 자리예요, 저 자리. 아, 쏘리. 아. 갈 거면 같이 가야 돼. 갈 거면 같이. 아, 현대 FC. 아, 좋네요. 유승리 선수의 돌파. 위험합니다. 유승리 슛. 하지만 강태욱 골키퍼 정면입니다. 야, 유승리 죽여. 선수. 고등 선출답게 개인기와 슈팅력 다 갖췄어요. 킥해 안 되면. 자, 남우현 한번 볼까요? 잘 돌았어요. 헤이, 어, 늦지 않았어. 잘 줬어요. 한승우가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개발아. 가운데. 앞쪽으로 아, 패스. 다시 이어받는 한승우 돌면서 일단 공 확보합니다. 기아나, 김진자. 형나. 아, 방금 남우현 선수의 첫 터치 좋았어요. 발해! 전반전 추가 시간은 2분입니다. 아, 개발아. 아, 이석찬. 잡을 수 있을까요? 아~ 일단 살려. 되는 됐습니다만 터치라인 벗어납니다. 아, 지금도 개발아 선수 반대쪽 오픈킥 너무 좋았죠. 아, 잘 찬다 얘네. 응? 잘 쳐. 처음에 와서 저렇게 찬다? 이거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개발아 선수는 충분히 능력이 있네요. 이 선수. 이미 우리 팀이 됐네요. 그렇죠. 개발아 네. 선수. 아, 안 감독이 찾는 선수가 이런 유형의 선수거든요. 마지막 잠깐 마지막 압박 타이밍 보고 있는 뉴벤저스. 하지만 패스로 풀어내는 현대 FC입니다. 어, 개발아. 개발아. 이번 건 반칙이네요. 예. 좁혀. 아, 전반 8분에 현대 FC 정성원 선수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0대1로 끌려가면서 일단 전반을 마친 어쩌다 뉴벤저스입니다.